세 번까지 뜨는데 안 떠. 안 뜨면 어때요? 오, 멋있네. 왜 찍는 거야? 잘생겼는데? 아니야, 막국, 나 그 막국 하나 먹어. 공깃밥 두 개랑 막..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그래 이상한데 엮여갖고 어? 왜 잘못됐어? 어? 밥 이제 먹어. 어, 어 맞다 맞다. 아 이거 처음 먹느냐고. 어? 아 맞다. 신랑이 싸줬어요. 괜히 우리끼리만 먹어서 미안하네. 빵기물지 청룡이 형만 빼놓고 먹는 거 아니다. 청룡이 형한테 먹자고 가자고 그랬는데 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다. 아니 아니 내 생각엔 우리는 뭐, 먼저 밥 좀 먹겠다. 점심 못 먹어서 먼저 얘기하고 온 거다. 나가고 화장실 한 거 좀 해. 안녕하세요. 아니 원래 오늘 하록동굴 가려고 그랬는데 형님하고 여기 오기로 얘기가 됐었나봐요.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여기 갑자기 왔어요. 여기 고깃집이 되게 좋아요. 놀이터도 엄청 크고. 어? 진영아 진영아 그불 이럴 땐 나가면 안 돼요. 아니 근데 우울할 땐 나가야 되는데 원래 나가고 바람도 쐬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풀리는데 원래. 전 우울할 때 소주 한잔 먹으면 기분 좋아지더라고요. 야 엄마 버스 타고 넘어가시. 원래 저렇게 밝으신 분들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. 아 맨날 술 처먹으니까 우울증. 아니지 자기 속내를 숨기고 남들 앞에서 맨날 이렇게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하니까 주접사니까 이런 분들은 속을 알 수가 없잖아. 속이 어떤지. 제가 또 기쁨 좀 해드릴게요. 우울 다 날리게. 제 2의 불륜 한번 저질를까요? 우울할 때 이게 풀 수 있는 그걸 하나를 갖고 계셔야겠네. 노래방에서 노래를 풀잖아. 그러니까 우울이 많이 심해지니까 술 먹고 노래하고 그걸로 푸니까 좀 낫더라고. 참고적으로 저 오늘 술 안 먹었습니다.